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이 앞으로 좀두분 나와 주시죠.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재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 사건, 형제의 난, 이거 알고 계시죠? 예, 효성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죠? 조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옮겨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억이 건네졌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억이 건네졌다는 게 어떤 우병우 변호사에게.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 조사하시겠습니까? 부분은 제가 네. 오전에 잠깐 자리에 없을 때 위원님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겠죠. 예, 전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해보시라 이겁니다. 네? 근데 조사를 이 해보시고요. 부분은 보고해 저희 주세요. 특활비 아, 관리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굉장히 보고해 주세요. 엄격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엄격하고 어쩌고 간에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에 정재영 팀장에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회장하고 만날 때 배석했죠? 네, 크게 얘기해 예,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아, 일단 그 합병 비율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고요. 국민연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그게 꼭 당사자를 딱 4대 4의 미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요청사항을 쪽 회사 상대편 누가 회사한테 설명을 대답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김종준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합병 비율을 고쳐달라. 국민연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삼성에서 답변하던가요? 합병 비율이 이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 비율을 바꾸게 되면은 그 제일모직 주주의 그한테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따졌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게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합병 비율 우리 저희 내부 분석에 의하면요. 일단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수 있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근데 수정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여기 찬성했습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 합병안을 받던지 아니면 합병안에 반대하는 아닙니다. 그 합병안에 대한 그 최종 의사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수 있고 그 현장에 간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투자위원회의 그 회의록은 지금 다 나와 있고,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전체가 다 찬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찬성이 됐습니까? 저희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돼서 그 안건은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거 녹취록이 있습니까?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속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담당자가 그 서기가 한 명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 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 측에서 제일 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럼 삼성 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전문 투자기관 아니에요.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 기업이 이렇게 도둑질해가도 되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한 그 근저에 있는 저희 합병 시너지가 실어지는데 미래가치 증가분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장기적으로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돈이 도둑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여기 나와 계시라는 분 어디 가셨죠?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핸드폰 좀 꺼내보시겠어요?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핸드폰은 저는 지난 23일 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시 그 투자위원회 참석했던 실장들이 전부 다 그때 다 압수수색으로 제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핸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예, 예. 검찰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핸드폰도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바꿨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가짜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예.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하셨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고장난 핸드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장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네. 집에 어디다 버리셨어요? 아니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봉투한 쓰레기통에 보통 사람들이 네.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아 휴대폰이 고장나서 네.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일반적으로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게 얼마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갑니까? 근데 다만 네? 좀 양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